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사회 한국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정말 처음 나왔는데 피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오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대한민국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이 나라를 도대체 어디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IMF 2조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폭망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파탄의 계획으로 몰고 돌아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까지 또 청와대를 넘어서 우주 백기산까지 우리의 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지금 2년 문재인 정권 한결같이 좌파 복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을 앉혔습니다. 그럼 총수 240석, 260석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예산 대통령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장관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코너 인사들만 임명했습니다. 경제야 망하든 말든 자기 편만 생기겠다는 바로 그런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급기야 헌법재판관까지 청문회 무시하고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징벌법 주식 부자 코너 인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좌파 복제 완성하겠다는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이재명은 나경원 대표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아이가 많아도 참아냈습니다. 아무리 큰 병이 됐어도 끝끝내 감옥에 가도 묵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려 8,800원 댓글 조작해서 감방에 간 김창수 말도 안 되는 보석 판결로 풀어줬습니다. 이제 대놓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친문 유해 국민의 소환이 풀려서 사찰 정치, 공작 정치, 공포 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대자보를 줬다고 경찰이 협박하고 집에 함부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유튜버가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5년 전, 10년 전 이런 과거 사건들 죄다 끄집어내서 야당 탄압할 구실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 지목 손혜원 비리 사건은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 정부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민주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좌파 독재 운동 즉각 중단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주주의 정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깊이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에 외쳐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독재 즉각 철회하라. 브로킹수 김경수 다시 구속하라.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의 경제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줍니다. 누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르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자리
7%로 올라갑니다. 총선도 이런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30대, 4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알바 자리 구하려고 그래도 그거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게 근로시간 줄여서 편하게 잘 살자. 밥에 쉬자. 여러분 굶어 죽게 되시겠는데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기업들은 인건비에 허물고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들고 너도 나도 모두 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탈합시다. 소득 조성 가능하니 하면서 민노총 3년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민노총 감소에 대기업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귀족 모두 사파하고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법 파업, 불법 선거, 불법 폭행, 온갖 불법을 터지고 있습니다. 누가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은 인도성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인도성 손 못 대고 검찰도 인도성 손 못 대고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원전 한다면서 잘 짓고 있던 원전 공사까지 막무가내 아래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잘 짓고 있는 원전 가다 못하게 막고 있어요. 원전 관련 기업들 줄줄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자 죄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멀쩡한 4대강 제가 가보니까 정말 멀쩡한데 그거 보고서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놓치게 한다고 정말 뒤터지는 보고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보고서를 한다고 몇 배로 30번째 쓰겠다고 하니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은 물이 말라서 죽을 노릇인데 홍수 대책도 가뭄 대책도 없습니다. 무조건 보험설 만나요. 이거 도대체 제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 나라를 도대체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나를 개성공단에는 목을 매면서 우리 공단 사회에 있는 사람은 저런 일이 없어요. 이래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 당방 사람은 망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망하고 있는데 됩니까? 아니요!
Yeah.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지키는 통일에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우리 학원 학원 여기 모인 학원 학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한분 한분 모두 저하대 감사합니다.